하실 거죠? 네, 이번 순서는요, 퀴즈를 통해 미리 알아보는 파트 1 준비해보았는데요. 사실 파트 1이라 하면은 지문 읽기니까 다들 쉽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시니 답변을 좀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파트 1.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준비 시간, 답변 시간 되게 중요하죠. 파트 1은 지문 1개당 준비 시간 45초, 그리고 읽는 시간도 45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이 총 2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동일하게 준비 시간 45초, 그리고 말하는 시간 45초가 되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빨리 읽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적절한 속도로 읽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요. 그냥 빠르게 읽으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no. 적절한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빠르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적절하게 내용 전달을 잘 할 수 있는 그 빠르기를 기억하세요. 괜히 빨리 했다가 실수하는 것보단 그게 낫습니다. Question 3. 한번 읽고 난 후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은 진짜 경험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런데 45초라는 시간이 사실 넉넉하죠, 그쵸?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뭐 10초 내지는 15초까지도 남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번 읽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한번 읽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시작하세요. 그러다가 중간에 끊겨도 괜찮아요. 왜냐면 한번 끝냈으니까. 그런 식으로 목표는 한 번 반 정도 읽는다. 그래서 중간 두 번째 내용을 끊겨도 괜찮으니까 다시 되돌이표 앞으로 돌아가서 읽는다 생각하시고요. 혹시 내가 중간에 뭔가 버벅인 부분, 아니면 좀 매끄럽지 못하게 읽은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좀 그 부분을 미끈하게 읽어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무쪼록 45초라는 시간을 가득 채워서 나 읽기 잘해요, 이 증거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거랍니다. 오케이? 이제 다음은요, question 4. 꼭 출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물론이죠. 파트 1 지문은요, 문장 수가 한 3문장? 보통 4문장? 이렇게 되는데요. 그 안에 꼭 있는 문장이 바로 나열되는 모습의 문장이에요. 또 보통은 3개의 요소가 나열이 되는데요. 그것을 읽을 적에 A, B, C 하고 억양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보세요. 자, 손으로 그려가면서 A, B, C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든 어구든 요 부분을 잘 지켜서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4개가 나열이 되고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A, B, C, D 하고 마지막 요소는 좀 끝을 내려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question 5. 마지막 질문인데요. 틀리게 읽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죠. 사실 저도요, 완벽하게 읽어낼 수 있지만 실수는 간혹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실수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그냥 실수를 하셨으면 sorry 하고 다시 읽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You have reached Tom's... Sorry? You have reached Thompson's office.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수하시면 sorry 하고 그 문장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미끈하게 읽어내는 모습. 실수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왜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읽기 시간 45초니까 여러분들 너무 빨리 읽지 마시고 실수 최대한 안 하게, 그리고 실수를 하시더라도 sorry 하고 미끈하게 다시 문장의 처음부터 읽어내도록 하세요. 화이팅!